안녕하세요. 신선한 참치입니다. 아,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영상 한번 찍자고 한 건데, 와, 그냥 미쳤어요. 네. 아니, 저희가 이스트만이, 아, 이렇게 편차가 큰가? 이게 뽑기가 잘된 건가? 아니면 이게, 아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 타가 지금 좀 약간 말도 안 돼요. 저희가 얼마 전에 카페에 지금 올렸어요. 헤드의 비니어가 지금, 네, 한번 비춰주시겠어요? 패드 비니어가 이게 지리코테여서, 이거 20D인데, 이제 앞으로 지리코테 쓰는 건가? 아니면 이게 뭐 대륙의 실수인 건가? 여러 가지 추측 속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, 오늘 지금 제가 이걸 와서 쳐보니까, 아, 제가 이거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망언이다. 너무 과장이 과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 모르겠는데, 제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콜링스 D2HA의 그 느낌이 살짝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막 묵직함은 약간 떨어지는데, 근데 이게 배음이랑 이게 좀, 전 사실 이게 제가 알던 이 20D의 소리는 정말 아니라서, 야, 이게 왜 이렇지? 약간 좀 지금 그래서 지금 급하게 좀 영상을 찍는 거고요. 얘한 대만 그런 걸지, 앞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다 이럴지 모르겠는데, 솔직히 그냥 진짜 미쳤습니다. 한번 사운드 스트럼부터 한번 네, 들려주세요. 배음이 장난 아니에요. 20D에서 좀 많이 그거보다 훨씬 좀 과하게 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흥분한 거예요.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신선한 참치입니다. 이 핑거 스타일 한번 연주해 주실래요? 배음도 장난 아니에요. 서스테인이랑.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던 이 20D 소리가 아니라서 그래요. 이게 그냥 참제 영상 갑자기 불쑥 나타나도 될런지 모르겠는데, 아니 이게 댐핑이나 이 반응성이 이게 제가 한번 본사에 물어보려고요. 헤드가 지금 지리코테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의 정체는 뭐냐? 앞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만든 건지, 그냥 진짜 그냥 실수한 건지. 왜냐하면 소리가 이게 제가 알던 20D가 아니에요. 얘는 저 댐핑이 진짜 장난 미쳤어요. 댐핑이. 지금 이 브레싱을 봐도 브레싱이 이 선생님이랑 지금 얘기한 게 브레싱이 지금 아디론닥 같아요. 예, 네, 지금 저희 본사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, 브레싱 안에 이제 결이 되게 넓어요. 결이 넓고, 약간 색깔이 좀 뽀얘. 예, 네, 아디론닥처럼, 시트카보다.
신나죠? 앞으로 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. 진짜 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사실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됐어요. 올 초보다 한 200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막 엄청 싼 가격은 아닌데 한 210 정도?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소리면요 가성비 미쳤어요. 네. 이게 무슨 200 초반이야. 이게 자꾸 들먹이면 안 되는데 이거 그 기타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타이기 때문에 자꾸 들먹이면 안 되지만 이게 좀 충격이에요 진짜.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셔서 쳐보세요. 감사합니다.